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이유케어 클리닉은 시더스 사이나이 건강 형평성 연구소,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방암 검사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방암 검사는 물론 각종 암 검사율이 감소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미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유방암 진단 건수가 52%나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암에 걸린 환자가 감소한 것이 아닌 암 검사를 받는 여성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 시더스 사이나이 미겔 산티아고 의원은 유방암과 각종 암 예방을 위해 한인들의 정기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외출이 줄고 건강관리에도 소홀해지고 있다며 각종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활하신 것은 알지만 암은 코로나19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 암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꼭 바로 예약하고 검사 꼭 받으세요. 이유케어 클리닉과 시더스 사이나이 건강형평성 연구소는 무료 유방암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9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유케어 윌셔 클리닉에서 진행됩니다. 촉진 검사와 메모그램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LA 카운티 거주 40세 이상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고 소득이 연방 빈곤선 200% 이하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예약해야 하고 1년 이상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연방 빈곤선 200%는 1인 가정의 경우 월 $2,126, 2인 월 $2,873, 3인 월 $3,620, 4인 가족은 월 $4,366 이하입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건강형평성 연구소는 3년째 이유케어와 함께 무료 유방암 검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더스 사이나이는 정보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증상이 없는 암의 무서움을 알리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암은 정기 검진처럼 받으실 수 있는 암은 5가지밖에 없으세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이요. 특별히 유방암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유방암은 증상이 없을 때 정기검진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세요. 조기 발견하셔서 우리가 유방암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비용이나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want everybody to come back out, get their healthcare screenings in general. In fact, I got checked today for my iron because it's important that we get out, get checked, but particularly even more important for women in our community to come out and get their mammogram screenings, their cancer screenings because it could save a life. 한인 교계도 무료 검사를 위한 장소 제공과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같이 함께 나오셔서 그런 참여하시고 건강검진을 받고 하심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또 우리 삶을 또 질을 또 높여가는 그런 일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인단체와 병원, 지역 정치인은 지금도 팬데믹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건강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각종 암 검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받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